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 한상욱입니다. 금일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 EV 첨단 소재이고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분들께 금일 하루 굉장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V 첨단 소재는 오늘 시장 대비 상대적으로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플러스 0.45% 올라가지고 있으나 시장이 이렇게 전고점에 붙여서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가운데 움직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시장 대비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게 맞고요. 이 와중에 수급 상황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일단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거래량이 좀 많이 죽었습니다. 거래량이 좀 많이 죽었어요. 이게 물론 이렇죠. 원래 주가의 저점은 적은 거래량이 나와줄 때 잡아주는 거예요. 한타임 좀 준비를 해나가고 있는 단계라고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고점은 또 나아지고 저점은 또 올리는 딱 전형적인 수렴형이죠. 이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때도 전형적인 수렴형이었다가 쏘고, 이때는 전형적인 수렴형이었다가 폭락하고, 이때는 슈팅, 이때는 폭락. 진짜. 이 주포들이, 여기 EV 첨단 소재 주포들이 진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 패턴이 똑같습니다, 얘네들이.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한테 선택을 강요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과 같은 포지션이었다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취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의 포지션이었다면 일단은 허브경제TV 주수취업 먼저 신청하고 나서 EV 첨단 소재를 볼것 같아요. 왜? EV 첨단 소재 아니어도 다른 종목으로 수익 잘 내거든요. 저희 오늘, 저 이번 주에 네 종목 수익 청산을 시켰고요. 또 내일도 수익 청산이 될 예정입니다. 저희는 그만큼 많이 준비를 해놨고 좋은 결과물로 현재 매주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유튜브 보시면 댓글에 저희 이제 카카오톡 채널 링크가 있어요. 누르시고 무료 정보 신청 누르시고 그다음 EV 첨단 소재 보고 왔습니다. 이 정도만 남겨주시면 돼요. 저희가 교육 자료 주도주급 종목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가져가셨으면 이런 혜택들 다 누리시고 가져가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포지션이었다면 두 번째로는 EV 첨단 소재로 올라갈 때살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삼각 수렴시키고 폭등시키고, 이때 삼각 수렴시킨 다음에 폭락시키고, 이번에도 삼각 수렴을 시키고 있네. 얘네들은 뭐할줄 아는 게 수렴밖에 없나 봅니다.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요, 아주 간단해요. 그냥 여러분들이 절대 지금 매수를 한게 아니라 세력들이 돈을 써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리겠다는 의지 표현을 보고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였으면 이제 거래량을 최소 터트려 주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려는 의지를 봐야 되고, 7,100원 이상 위에서 최근 15분봉 거래량 터진 것보다 제일 많이 터져야 된다. 최근 15분봉 거래량 터진 것 중에서 신고가 거래량 나와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10거래일 기준 정도로 봤었을 때. 그러면 이제 돈이 들어왔다라고 판단을 하고 추격 매수를 해가지고 단타 수익을 내고 나오지. 내가 지금부터 막 매수해가지고 이걸로 어마어마한 수익을 봐야지라는 생각은 사실 쇼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댓글도 봤어요. 이 종목으로 원금 회복만 하겠습니다. 이제 하신 그런 분들도 계신데 뭐 EV 첨단 소재를 얼마에 매수를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한두 종목으로 원금 회복을 시키려고 하는 그 생각이 맞는 생각인가요? 그게 맞나요, 그게? 제가 보기엔 아닌데요, 그거. 뭐, 비중 때려 봐가지고 내가 예상한 만큼의 상승을 보여주면 그걸로 수익을 챙겨서 원금 회복을 하겠다라는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생각하는 방식이잖아요. 그쵸? 이게 뭔가, 방법론으로 따지자면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는 케이스의 방법으로 지금 뭔가를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예, 지금 시점에서는. 그죠? 그냥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는 바를 내가 그려가지고 그거를 이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지. 검증도 되지가 않았고 굉장히 리스키하고 위험한 방식입니다. 그런 방식을 추구하시지 마십시오. 예. 성공의 길은 여러 가지 갈래로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는 어렵다만 실패의 길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실패를 하는 사람들의 케이스는 굉장히 뚜렷하거든요. 그리고 그 저한테 그 댓글 남겨주신 분은 굉장히 그 길로 가고 있다는 말씀도 덧붙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성공을 바란 사람이에요. 왜? 여러분들이 성공을 한다고 저한테 불이익이 오는 게 있나요? 저한테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공을 하면 좋은 거예요. 저희한테도. 네? 업황이 살아나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되시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고생들 많으셨고, 이런 관점이 좋으신 분들 유튜브 댓글 보시면 저희 카카오톡 채널 링크가 있어요. 이 채널 링크 누르시고 무료 정보 신청 누르시고 그 다음 EV 첨단 소재 보고 왔습니다 정도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